투자 멘토링 시작합니다. 전화와 문자를 통해서 또 상담을 진행하는 코너인데요. 여러분들 연락 주고 계시죠? 전화부터 받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한실 스토킹 연결 잘 되셨습니다. 점심 식사는 하셨어요? 네. 네, 아유 힘이 하나도 없어가지고 무슨 일 있으셨나, 식사는 안 하셨나 걱정했어요. 예, 감사합니다. 어떤 종목 때문에 연락 주셨을까요? 이마트 때문에요. 이마트, 아이고 그럴만 하네요. 힘이 없으실만 하네요. 매수가하고 비중 어떻게 되세요? 13만 5,500원에 20%인데요. 예. 이게 계속 반등을 기다려도 계속 흘러내려가지고 걱정이 돼가지고. 아이고, 이렇게 흘러내린 지 꽤 됐네요. 알겠습니다. 네. 김승준 전문가 연결시켜드리겠습니다. 상담 받아보세요. 예. 예. 예, 예. 예, 안녕하십니까,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아, 이마트 같은 경우에는, 현재 그 역배열로 진행되는 이유가 성장성이 네. 일단은 좀 더딘 흐름이고요. 그다음에 네. 이제 올해부터 바뀌는 이제 보유세가 있어요. 그러니까 보유를 네. 보유세가 있다 보니까 보유를 이제 많이 하게 되면은 이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수수료 같은 네. 이런 그 금액이 많이 나갔다 보니까 일단 네. 기본적으로 성장세는 둔화가 되는 상황에서 그렇다 보니까는 이제 그 역배열로 현재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요. 그나마 네.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는 거는 기관들이 네. 순매도 모습은 좀 보여주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네. 외인들이 바닥권에서 지속적으로 그 순매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네. 현재 자리에서는 손절을 논하기보다는 일단 동사가 이제 저평가 관련주는 맞는데 성장성이 네. 둔화돼서 만년 저평가일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네. 동사 같은 경우에는 비중이 현재 20% 정도 되시는데 하단으로 네. 이제 네. 그 조금 더 코로나 바이러스까지 이제 악재가 겹쳐지면서 좀 추가 하락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네. 일단은 10만 6천 원 자리에서 한번 추가 매수를 고려를 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현재 보여지고 있고요. 10만 네. 6천에서 추가 매수를 이제 말씀드린 이유는 첫 번째, 두 번째 쌍바닥 구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그 자리에서는 아마 반등이 분명히 이제 그 일시적으로 반등이 나올 거라고 예상해요. 네. 그다음에 네. 이 반등이 나고 나서는 항상 그 주가의 흐름들은 쌍바닥, 그러니까 바닥에서 역배열에서 이제 그 상승 방향으로 넘어갈 때는 항상 이렇게 쌍바닥을 치고 올라가기 때문에 요것만 네. 확인하신다 그러면은 조금 이제 다소 그 손실이 있으신데 네. 추가 매수를 했을 경우에는 목표가 강한 저항인 네. 13만 천 원 자리, 그러니까 쌍봉 자리죠. 거기까지는 네. 1차적으로 보실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2차 목표가로는 조금 더 그러니까 2차적으로 이제 그 저항대인 14만 8천 원 자리까지 충분히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예. 그러니까, 그러면 손절을 할 필요는 없어요? 예, 손절은 아직까지 이제 저평가이긴 하니까, 그러니까 예, 추가 매수를 예. 오히려 좀 고려해 보시는 게 좀 더 예. 좋아 보입니다. 그러니까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보통 코로나 바이러스나 이제 그 예전에 사스나 메르스나 했을 때 보면은 주가가 보통 이제 7에서 11%까지 하락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 네. 사망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요번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조금 3%대로 이제 네. 조금 낮게 형성돼 있기 때문에 네. 좀 확산 속도가 좀 빠른 감이 없지 않아 있어서 그 지수 같은 경우도 좀 추가락이 좀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하는데 다만 네. 동사 같은 경우에는 외인들이 바닥권에서 순매수로 현재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요. 비중 네. 10% 정도까지만, 그러니까 30% 이상은 좀 넘기지 마시고 10% 정도만 네. 추가 매수하시고 그러니까 목표가로 네. 이제 지금 제시해드린 네. 13만 천 원, 14만 5천 원 정도까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아우 감사합니다. 예. 잘 참고해 보시고 걱정만인데 감사합니다. 예예 네. 예. 그래도 이제 바닥 딛고 올라갈 수 있다라고 하니까 저도 좀 마음이 놓이네요. 잘 참고해 네. 보시고요. 잘 나오길 응원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어요. 먼저 이마트 체크 도와드렸습니다. 다음 분도 전화 연결이 돼 있다고 하네요. 바로 만나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네, 안녕하세요. 하실 스토킹입니다. 네. 연결 잘 되셨고요. 수고하십니다.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어떤 종목 때문에 고맙습니다. 고민돼서 연락 주셨어요? SPX에 39,050원에 20% 예. 갖고 있는데 작년 1월 8일 날 예. 매수를 한 거예요. 오, 예. 그래서 중간에 한번 또 이거 전화를 드렸었는데 대책이 없어서 네. 제가 상담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이거가 너무 이제 오늘 보니까는 가격이 좀 올라오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거를 팔고 반도체 2차 전지가 좋대니까 그 중에서 SFA나 아니면 CIS나 한번 갈아타면 어떨까 갈아타기. 이런 이제 손을 많이 50%를 보더라도 예, 예. 그렇게 해야 맞는 건지 싶어서요. 아, 예, 알겠습니다. 그래도 이번 주에 조금 반등이 강하게 나오긴 하네요. 근데 손실 본 게 네. 있으신데 손실도 네. 감안하고 계시다. 좋은 네. 종목으로 살 거가 있다 그러면 이 말씀도 네, 그러니까 주셨고 반도체가 알겠습니다. 요새 좋대니까 그걸로 바꾸면 어떨까? 차라리 반도체나 뭐 IT 쪽도 생각하고 계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홍광표 전문가 네. 연결시켜드리겠습니다. 상담 받아보세요. 네네.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예. SQR셀 잠깐 설명드리면 그 수소 연료전지 네. 시스템 제조회사인데요. 네. 그 뭐 이제 화학적 반응을 일으켜가지고 이제 전기화학적 반응을 통해서 수소를 제작하고 뭐 발전용 연료전지 같은 경우는 지금 일본의 후지 전기 거를 국내에 독점 유통하고 있습니다. 근데 네. 이게 지금 떨어진 이유가 어떻게 보면 제가 예전에 잠깐 말씀드렸는데 수소차 같은 경우는 지금 테마지 산업은 아닙니다, 아직은. 네. 그래서 전기차는 많이 돌아다니는 거 보시잖아요, 요즘에 길거리 보시면. 네. 근데 수소차 보신 적 있으세요? 없죠. 그게 왜냐하면 지금 수소차 같은 경우 좀 약간 복잡합니다, 그게. 그러니까 뭐 주유소 네. 세우는 것도 다른 것처럼 간단한 문제도 아니고, 그리고 그 SPR셀 같은 경우는 지금 실적이 사실 그만큼 나오지가 않습니다. 지금 현재 오늘 올라서 시가총액이 1,200억 전후인데 네. 연매출 자체가 300억, 400억대 소형회사입니다. 그리고 네. 일단 그때가 아마 수소차 붐이 나서 고점을 찍었을 때 시청자분께서 매수를 하신 것 같은데. 아, 그때 거기. 예, 그때. 그분이 그걸 추천을 했는데. 아. 6월 달에 했더니 이렇게 됐어요. 지금 보시면은 일단 차트상은 네. 지금 바닥은 돌렸고요. 그리고 10월하고 네. 11월에 대량 결회가 생성이 됐기 때문에 일단 반등은 나올 구간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네. 지금 원래 처음에. 거쳐. 상장하고 나서 중간에 네. 급등했던 자리가 22,000원대입니다. 네. 그래서 22,000원을 돌파하면 네. 위로 제가 볼 땐 일단 27,000~28,000원까지는 간다고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네. 어찌됐든 정부에서 지원 사업이기 때문에 네. 결국에는 한 번은 올리는데 이게 저는 수소차를 일단 테마로 보지 산업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아직. 근데 이제 네. 최근에 좋은 이슈가 두산 쪽에 그 두산 퓨얼셀이나 솔루스 같은 경우가 이제 매출이 좀 나오는 기술이 있는 수소 쪽 관련주입니다. 네. 그래서 그 부분이 생기면서 아마 조금 발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네. 지금 당장 바꾸기 그 종목 교체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비중이 네. 뭐 40-50% 된다면 절반은 끊고 옮기라고 말씀드릴 것 같은데 지금은 그렇게 네.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그래도 39,000원까지 갈려면은 39,000원은 솔직히 장담을 못하겠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제가 그걸 상담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상장 초입가가 32,700원, 500원대인데 네. 최대치를 거기까지 보고 있어요. 그렇군요. 최대치를. 예. 예. 아, 그래서 예. 일단 22,000원 돌파되면 네. 3만원 부근까지 보시고 끊고 나서 네. 종목을 바꾸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굳이 지금 올라가는데 팔아가지고 옮기는 것도 좀 우습잖아요. 네, 그렇구나. 그래서 이제 제가 그래서 1차 목표가를 어느 정도 보시나 그렇게 지금 말씀을 드린 건데 그럼 1차는 22,000원에서 27,000원 사이인가요? 그러면 너무 넓죠. 2만 일단 2,000원이 돌파되면 대략적으로 네. 27,000원에서 8,000원 사이일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예, 그게 예전에 네. 거래량이 나왔던 자리라서 예. 그 자리에 봉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예, 예. 예, 그 자리까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러면
그러면 항상 뭐 2만 2천 원 내가 계획을 세웠으면 꼭 그때까지 뭐 몇백 원 빠지고도 또 그냥 훌쩍 내려가 버리고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좀 그냥 2만 원 지금 넘었길래 그냥 내일은 그럼 한 번쯤 더 갈 수 있을까 싶네요. 내일은 아니고요. 내일? 일단 예. 지금 제가 볼 땐 구조가 조금 상승 방향으로 바뀐 걸로 보입니다. 근데 아, 오늘 그래요? 2만 2천 원 가격이 예. 지금 2만 2천 원이 계속 걸린 이유가 예. 그쪽으로 올라가면 방향이 바뀌어버립니다. 상방향으로. 아, 그래요? 예, 여기 2만 2천 원이 예전에 올라갔던 초입 구간이라서 일단 네네. 2만 원, 2천 원 돌파하면 2만 네. 7천 원대까지 한번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보고, 예, 그렇게 해야 되겠군요. 그런데 바꿔도 그냥 그때 바꿔야 되겠네요. 네네. 예, 예. 감사합니다. 예, 2만 네. 2천 원 부근 때 또 네. 연락 주세요. 네네, 감사합니다. 네, 힘내시고 감사합니다. 네네. 네, 전화상담 S퓨어셀까지 들여다봤고요. 문자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속도 내서 문자 하나하나 체크 도와드리겠습니다. 픽셀 플러스 먼저 볼 텐데요. 매수가가 만 원, 그리고 비중 10%. 오, 상장 폐지될까요? 이렇게 남겨주셨습니다. 김승준 전문가님, 어떻게 네, 픽셀 플러스 같은 경우에 이제 이미지 센서 관련주이긴 네. 한데 지금 상장 폐지를 문의를 하셨는데요. 예. 아, 상장 폐지 같은 경우에 특히 그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영업 이익이 4개년 지금 현재 그 픽셀 플러스 같은 경우는 3개년도 현재 그 영업 이익이 마이너스 영업 이익인데요. 그러니까 상장 폐지 같은 경우 별도 기준에서 4년차 될 때 관리 종목에 우선 편입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5년 연속 적자가 나왔을 경우에 상장 폐지가 되고요. 그러니까 동사 같은 경우는 이제 부채 비율도 현재 5%고 유보율 같은 경우는 이제 2000%, 2200% 나오고 있기 때문에 상장 폐지까지는 아니더라도 올해 이제 그 실적 발표 시즌이기도 하고 이제 올해 이 적자가 나온다 그러면 관리 종목으로 편입이 되기 때문에 관리 종목으로 편입이 된다 그러면은 대부분 이제 그 코스닥 관련주들은 하한가 한 방 정도는 기본 나온다라고 봐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동사 같은 경우에 약 60% 정도 손실 중이신데, 비중도 지금 현재 30%라서 추가 매수도 좀 힘드시고요. 10%요. 네. 비중 10%. 아, 10%시고. 예. 아, 그렇기 때문에 이 추가 매수도 여튼 그 동사 같은 경우에 워낙 이제 그 리스크가 크시니까 이거는 동사 같은 경우에 일단은 손절 라인이 터치했을 때, 손절 지지 라인을 터치했을 때 일단은 동사 같은 경우에 정리하셔서 조금 힘드시더라도 종목 교체를 좀 권해드리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손절가로는 현재 신저가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심리적 저항 때인 손절가 3,500원으로 제시해드리겠습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이게 이제 3월까지 결산 시즌 때 이제 관리 종목이나 상장 폐지 기업들이 발표가 되는데 지금 보니까 3분기까지도 영업 적자가 이어져서 아마 관리 종목에 대한 가능성에 대해서 언급을 주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참고하시고 유의하시면서 대응 전략 세우시기 바랍니다. 보수적인 관점 먼저 챙겨드리고요. 다음이어서 토박스 코리아 보겠습니다. 매수가가 1,500원, 비중 10% 이렇게 보유하고 계시고 현재가 1,300원대 지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좀 힘이 없네요. 홍광표 전문가님, 이 종목은 어떻게 보세요? 예, 유아동 신발 브랜드를 30여 개 정도 생산하는 업체인데요. 그 일단 매출은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한 300억 정도 전후 왔다 갔다 하는데 어찌 보면 그 저출산 테마하고도 약간은 엮입니다. 그래서 올라갈 때 테마성으로 올라가는데 회사가 나쁘진 않은데 그렇다고 성장성이 있거나 그러진 않고요. 최근에 영업이익이 좀 줄어들었다가 다시 흑자 전환되는 모습입니다. 3분기부터. 그래서 크게 나쁘진 않을 것 같고요. 1,450원 넘어가면 1,600원까지 보시면 될 것 같고 하단은 지금 매수가가 1,500원대시라 조금 높습니다. 그래서 하단 지금 오늘 지수 대비하면 그렇게 많이 빠지는 건 아니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밑에 하단 저점이 1,250원인데 지금 1,310원이니까 한 60원 정도, 70원 정도 남아있는데 고기 건드리지 않으면 1,450원 넘어가면 상단 보면서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가격 전략 세워드렸고요. 다음 문자 보겠습니다. 아, 오늘 조금 속도 낼게요. 8호 볼까요? 4,750원에 비중 5%, 더 떨어지면 5%, 더 사고 싶은데 사도 될까요? 이렇게 글 남겨주셨습니다. 김승준 전문가님 체크해주세요. 네, 뭐 전일이나 이제 금일 현재 매수를 하신 것 같은데 동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손세정제로 좀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지금 바닥 대비 2,000원권에서 상승을 해서 지금 4,000원, 4,500원 선에 더블 정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좀 추가 매수를 하진 마시고요. 워낙 변동성이 강한 종목이라서 추가 매수 이후에 이제 그 코로나 바이러스가 조금 이 확산이 안 된다고 가정을 하면은 동사 같은 경우는 잘못하면 이제 꼭지를 잡았다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추가 매수 관점보다는 현재 보유 관점, 그러니까 비중 가지고 계신 걸로 보유 관점으로 일단 보시고요. 예전에 이제 그 사스 관련주로도 이게 이제 그 이 굉장히 많이 변동성이 강한 종목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아마 이제 확산은 아직까지 확산이 좀 되리라 보여지긴 하는데 추가 매수 관점보다는 일단 보유 수량으로만 그 보유하시는 걸로 하시고 목표가로는 당시 이제 그 저 앞에 2017년도에 이제 고점 부근이죠. 그 이 라인대이기 때문에 목표가로는 일단 5,100원 설정해 드리고요. 그다음에 손절가로는 전일 그 시가 부근인 4,200원 보내 드리겠습니다. 예, 위에는 5,100원 아래 4,200원 추가 매수는 노사인 나왔습니다. 다음 문자 볼까요? 수고하십니다. 이렇게 글 남겨주셨고요. 인트론 바이오 매수가 15,600원에 비중 10% 계속 보유해도 될까요? 이렇게 질문 주셨습니다. 홍광표 전문가님, 어이구 이거 많이 빠지는데요 오늘 어떻게 보세요? 일단 뭐 바이오 신약 항생제 대체제하고 이제 뭐 진단 시약도 있고 한데 어찌 보면 이번에 코로나 바이러스하고는 엮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원래는 지금 바이오 쪽은 제가 볼 때는 저는 상반기는 좀 지나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차트 보시면은 사실 밑에서 올라오긴 했는데 원래 따지고 보면 무상증자 한 이후로 지금 거의 한 1년째 주식이 내려가고 있는 구간입니다. 작년 무상증자가 지금 2월 달인데 2월 초에 하고 나서 보시면은 지금 거의 그때 주가랑 지금이랑 보면은 한 3, 40% 정도 지금 내려간 구간인데 어찌 보면은 바이오 쪽 제약은 사실 시가총액이 지금 현재 3,900억 가까이 되는데 매출은 사실 미미합니다. 그래서 테마가 약간 형성이 돼야 올라갈 걸로 보고요. 그리고 중국 쪽하고도 지금 연관이 있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은 손절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하단이 지금 원래 직전 저점이 금일 12,000원대 초반인데 지금 그 부근까지 내려와 있고요. 그래서 어차피 15,000원 이상에서 지금 비중 10%라고 하시니까 만약에 급등하면 매수가 그냥 대응하시기 바라겠고요. 하단을 지금 1차적으로는 11,500원 잡아드리겠습니다. 예, 기준가는 매수가 잡아주셨습니다. 인트론 바이오까지 문자 상담 진행을 해봤고요. 전화 받고 이어서 문자 더 보겠습니다. 계속 남겨주시고요. 전화 받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한실 스토킹 연결되셨습니다. 어떤 종목 들고 계세요? 예, 진양제약이요. 진양제약, 예. 매수가하고 비중 어떻게 되실까요? 7,530원에 예. 한 35% 있다가 한 25% 있습니다. 지금 25%. 네. 이거 언제, 이거 막 급등할 때 매수하셨구나. 아니요, 이게 산재변인데. 그저께 많이 올랐는데 제가 이제 갔다 오다 놓쳤어요. 내놓고 갔는데 예예 안 돼가지고 많이 먹었었는데 놓쳤어요. 오래 가지고 있었어요. 2년 정도. 예예 급등했다가 지금 급락 중인데 그때 못 파셨어요. 바쁘셔가지고. 알겠습니다. 네, 김승준 팔고. 전문가 예 김승준 전문가 연결시켜드리겠습니다. 상담 받아보세요. 네네 안녕하십니까 시청자님. 네 수고하십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진양제약 같은 경우에는 뭐 요즘 이제 활발하게 움직이는 그 종목이기도 한데 동사 같은 경우에 아시다시피 요즘 근래 들어서 신종 그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 주죠. 네. 네. 그러니까 비중이 지금 10% 줄이셔서 25%신 거죠? 네. 네. 근데 평당가 보면은 이제 9,535원으로 돼 있는데 지금 그 추가해서 7,530원. 예. 제가 참 잘못 봤습니다. 30원에 샀다가 10%로 줄였어요. 네. 일단은 약 손실 중이신데 이게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무래도 이제 지금 저희들이 다 피부로 느끼기에는 아직까지 확산에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제 그 동사 같은 경우도 한번 다시 반발 매수가 좀 강하게 좀 나오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물론 이제 1차적으로 그 지난 그 초에 치매 증상
품목 허가 때문에 한번 1차 상승이 나온 이후에요. 그다음에 네. 이제 그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상승을 하고 있는데 뭐 동사 같은 경우에는 뭐 테마주로 상승을 하는 거기 때문에 뭐 종목별 투자자에서 뭐 외인이 팔고 기관이 사고 뭐 이런 건 전혀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네. 테마 같은 경우는 올리. 그러니까 세력이 현재 들어와서 나갔느냐 안 나갔느냐에 따라서 틀려지는 건데 보시면은 이 지금 근래 들어서 상승을 하면서 지금 대량의 수급은 있지만 지금 금일 같은 경우에 이제 조정 나왔잖아요. 조정 나왔는데 수급이 없는 조정이기 때문에 동사 같은 경우에는 한 번 정도 다시 재차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제 기술적 반등으로도 이제 그 급등주가 11선을 이탈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조금 장기화되느냐 아니면 바로 반등이 나오느냐 차이가 있는데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이 이제 그 급등주의 이제 마지노선이라고 할 수 있는 11선의 금일 현재 지지를 받고 있고 그 다음에 대량 수급이 아직 빠져나가지 않았기 때문에 추가 매수 같은 경우는 생각하지 마시고요. 왜냐하면 너무 이제 변동성이 강하다 보면은 오히려 네, 하락할 때 또 마음이 이제 그 힘드시니까 추가 매수는 하지 마시고요. 목표가로는 1차적으로 갭이 떨어진 자리인 8,090원. 그다음에 손절가로는 직전 대량 수급이 실렸던 그 시가 자리 5,800원으로 일단 제시해드리겠습니다. 예. 8,090원에 매도. 네. 예. 8,090원. 갈 수 있을까요? 8,000원은? 아직 확산 중이니까요. 뭐 물론 이제 계속 확산되면 안 되겠지만 현재 그래도 이제 그 확산되는 중이니까 그리고 강한 네. 수급이 안에 들어 있으니까요. 반등 나올 거로 예상합니다. 반등. 예. 반등의 가능성은 네. 남아 있는데 하단은 5,800원 꼭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네. 예. 또 불안하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예. 네. 성공 투자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예, 수고하세요. 예. 워낙 테마주라 이제 변동성이 큰 종목 가운데 하나입니다. 언제든지 연락 주셔도 되니까요. 연락 기다리겠습니다. 이어서 문자 체크 도와드리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CJ CGV 문의 주셨고요. 38,000원에 비중 15% 지금 추가 매수 가능할까요? 하셨습니다. 어이고 홍보합표 전문가님, 이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영화관 뭐 중국 쪽에 많이 쉰다고 하던데 괜찮을까요? 뭐 일단 그것도 있는데 지금 떨어진 네. 이유가 그 수급을 잠깐 보시면 일단 실적도 적자 전환이 됐습니다. 매출은 늘었는데 지금 영업이익이 아마 뭐 이식했는지 제가 이건 확인 안 했는데 지금 실적은 늘었는데 단기 순이익이 좀 적자 전환이 소폭 줄긴 했는데 기관이 지금 매도량이 상당합니다. 그 터키 쪽에 아마 환율 문제 네, 반영되면서 영업 적자된 것 같아요. 그 부분도 있고 또 호주 쪽에 지금 새로운 또 회사를 차리면서 아마 그쪽에도 아마 돈이 좀 들어가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기관하고 지금 투신하고 연기금 보시면 거의 한 달 동안 매도입니다. 1월 초부터 외국인은 중간중간에 매도하고 있는데 이러면은 일단 거의 대형주 쪽에 그 주포가 쉽게 말하면 기관이나 외국인인데 그쪽에서 지금 받아주지 않으니까 개인들만 계속 사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 매수는 당장은 안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제가 볼 때는 주봉으로 보시면 거의 신저가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추가 매수 안 하시는 게 낫고요. 일단은 3만 원이 올라가야 뭐가 바뀔 것 같습니다. 지금 당장은 이격이 벌어지면서 내려가는 각도로 바뀌고 있기 때문에 3만 원 안착하면은 저는 3만 3천 원까지는 올라간다고 보고는 있는데 일단 수급 부분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 기관의 매도세가 좀 멈추면 그래도 반등은 나오는데 그리고 최근에 뭐 영화 개봉하는 거나 그런 거 인기가 인기는 좋은 편인데 중국 시장도 그렇고 지금 뭐 동남아 시장도 진출해서 아직은 그렇게 효과를 못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그 부분을 지켜보시면서 대응하셔야 될 것 같아서 추가 매수는 반대고요. 그리고 일단은 반등하면 3만 3천 원까지 보시고서 다시 연락드리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예, 일단은 추가 매수는 보유하자라는 의견 챙겨드리고요. CJ CGV였습니다. 다음 문자 볼까요? 참 좋은 여행 문의 주셨습니다. 매수가가 6,480원에 비중 21%. 참 좋은 여행 주가 볼게요. 오늘 많이 빠지네요. 5,800원까지 좀 밀려있는 상황입니다. 김승준 전문가님, 이 종목 어떻게 해야 되죠? 계속 이제 바닥 거의 근처까지 왔는데, 전저점까지 왔는데요?
네, 전전적까지 현재 진행이 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반대로 얘는 그 코로나 바이러스의 피해를 보는 기업이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동사는 여행 그 상품 관련 패키지 상품 같은 걸 판매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코로나 바이러스 터지자마자 그 28일 날 보시면 그 -9%까지 하락이 좀 돼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점진적으로 이게 그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산이 된다 그러면 동사 같은 경우는 직전 저점도 깨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현재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사는 일단은 보유 관점이라기보다는 전저점 이탈했을 경우에는 일단 절반은 그래도 손절을 해 주시고, 그러니까 손절가로 그래서 전저점 부분인 5,550원으로 손절가를 일단 제시를 해 드리고요. 어느 정도 이제 그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제 그 점진적으로 좀 가라앉는다고 하면, 일단은 반등 나올 때, 현재 매수가 6,400원이신데, 6,400원 부근에서 일단은 정리하시고, 종목 교체 권해드리겠습니다. 예. 매수가 근처까지라도 네. 왔으면 좋겠어요. 일단 하단은 5,550원, 위에는 6,400원, 참 좋은 여행 정리해드립니다. 다음 문자 볼까요? 이분. 어제도 문자 주신 분이신데 2699번께서 쓰시는 분께서 다시 도전하셨습니다. 이거 안 읽으면 미워할까요 하셨는데 읽어드립니다. 현대바이오 14,000원에 비중 25%. 근데 어이구 오늘 많이 빠지네요. 홍광표 전문가님 도와주세요. 예, 현대바이오 일단 그 바이오 화장품하고 약무제 제조 판매하는 회사인데요. 사실 그 원래 이 주식이 처음 태동한 가격은 5,000원대입니다. 이쪽만 보면 사실 그렇게 안 오른 것 같은데 넓게 보면 주식 그때 5,000원에서 지금 21,000원까지 갔던 주식이고요. 그리고 지금 원래 염증 치료 점안액하고 계량 신약 중에 지금 췌장암 신약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아마 뭔가 얘기가 나와야 주식이 지금 활발하게 움직일 것 같습니다. 처음에 올랐던 게 아마 췌장암 관련해서 올랐던 건데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바이오가 저는 상반기를 지나야 좀 움직일 것 같습니다. 지금은 그리고 보시면은 예전 거래량에 비해서 거래량 생성 자체가 적습니다. 예전에는 되게 많은 거래량인데 최근에는 그냥 약간씩 중간에 나오는 거니까 일단 만약에 지금 12,000원이 깨지면은 조금 더 하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14,000원이 돌파되면은 상방향으로 일단 15,500원까지 보시고 하단이 12,000원이 깨시면 약간 리스크 관리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만일에 15,500원이 넘어가면 좀 크게 갈 수 있는데 저는 일단 그 자리를 가면 절반 이상은 매도 관점으로 보겠습니다. 예, 15,500원이 내일 차적인 저항 라인이니까 이 근처 왔을 때 다시 한번 연락 주십시오. 현대바이오 체크 도와드렸습니다. 문자 더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음 문자는요. 수고하십니다. 대신증권 문의 주셨습니다. 12,300원의 비중 30%. 이 종목도 많이 꺾였네요. 향후 전망 궁금하다고 문자 주셨는데요. 김승준 전문가님 어떻게 보세요? 증권 관련주들을 보면은 대부분 이제 만년 저평가라고 현재 볼 수 있는데요. 동사 같은 경우에도 지난해 그 9월, 10월에 이제 기관의 대량 수급이 일단은 들어오고 나서 지속적으로 밀리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동사 같은 경우에 이제 그 재무제표를 보시더라도 적정 주가를 계산을 해보면 약 12,500원, 13,000원 정도 나오거든요. 근데 현재 매수가 딱 부근이 원래는 적정 주가라고 현재 보여지고 있습니다. 동사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다소 조금 그 증권 관련 증권 관련 주들이 조금 다소 이제 주춤주춤 상승 방향으로 잡진 못하기 때문에 하락 시에는 일단은 추가 매수 관점으로 비중이 현재 30%긴 하신데 워낙 이제 저평가이다 보니까 한 10% 정도 추가 매수를 권해드리고요. 추가 매수 가격으로는 일단 직전 저점 부근인 이 15,000원 선에서 일단은 매수를 해 주시고 목표가로는 추가 매수하고 난 이후에 12,300원 현재 매수가시죠. 12,300원의 종목 교체 권해 드리겠습니다. 예. 단가를 조금 낮춰서 그래도 잘 나올 수 있는 방법 안내해 주셨습니다. 대신증권이었고요. 다음 문자 빠르게 보겠습니다. 비덴트 문의 주셨고요. 8,700원에 15% 비중으로 보유하고 계십니다. 아이고, 어제도 많이 빠지고. 네. 홍광표 전문가님, 이 종목은 어떻게 보세요? 일단 그
지금 위치 자체가 8000원대 초반이면은 기존에 올라갔던 자리를 보면 지금 약간 비트코인 관련해서 움직입니다. 근데 최근에 자리가 좀 괜찮게 오르다가 만 원이 안착이 안 되면서 다시 내려온 건데요. 지금 약간은 바닥 구간으로 인식이 되긴 하는데 비트코인 금액이 움직일 때마다 종목이 같이 움직입니다. 그래서 아마 최근에 저는 오늘은 사실 좀 반등을 할 걸로 기대했는데 예. 오늘 비트코인이 지금 1000만 원대 이상이기 때문에 좀 그 상징성인 의미이거든요. 근데 지금 오늘 같은 경우는 그닥 위치가 괜찮지는 않고요. 그래서 8,700원대 같으면은 지금 조금 참으셨다가 9,000원 넘어가서 결정하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윗방향 보시면은 대략 이 주식이 지금 다시 밀린 자리가 1,300원 거기서부터 급격히 내려왔기 때문에 9,000원대 넘어가면 1,300원 보시면서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단을 일단 손절 가격을 정해드리겠습니다. 7,500원 깨지면 조금 좀 크게 내려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유념하시고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문자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이번엔 ABL 바이오 문이 들어와서요. 들여다볼 텐데요. 매수가 20,500원, 비중 10%. 김승준 전문가님, 일단 손실권이시긴 한데 오늘 많이 빠지네요. 어떻게 보세요? 이제 초반에 1월달 초반에 보시면 이제 JP모건 컨퍼런스 영향 때문에 선반영해서 상승 모습을 보여주긴 했는데 근래 들어서 이제 계속 이제 그 코로나 바이러스 제가 말씀드리는데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하락의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어요. 동사 같은 경우에 또 그렇지 않아도 이제 역배열로 계속 진행되고 있고 단발성 뉴스로 그러니까 공매도 이제 지정된다 해서 반발 매수 살짝 들어오긴 했었는데 여전히 이제 하락 추세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추가 매수는 기본적으로 16,000원대, 16,500원에 추가 매수 가능하다라고 보여지고요. 16,000 비중 10%로만 16,500원에 비중 10% 추가 매수 해 주시고요. 추가 매수 한 이후에 손절가를 직전 저점 부근 15,600원이죠. 손절가는 15,100원으로 제시를 해드리고요. 변동성이 있는 만큼 동사도 한 번씩 그 세게 그 상승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목표가로는 21,000원으로 제시해드리겠습니다. 예. 하단 15,100원, 상단 21,000원 제시해드리고요. 16,500원 부근에서는 또 추가 매수도 가능하다라는 의견 정리해드립니다. ABL 바이오까지 상담 진행을 해봤습니다. 전화 문자를 통해서 상담을 진행을 해봤고요. 이제는 좀 새로운 종목 발굴하러 가야 되겠죠. 슈퍼스타 킹으로 돌아오겠습니다.